Where are you from, guy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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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저희는 이렇게 또 준비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7시 한 반이었나? 델타 항공 비행기예요. 멕시코로 칸쿤으로 갑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나봐요. 지금은 엄청 춥습니다. 오늘 밥을 못 먹어서 이런 거, 이거 대한항공에서 네, 받았던 거 챙겨와서 아침 겸 먹었습니다. 저희 지금 셔틀버스 왔습니다. 에어라인 어디지? 델타. 아메리카? 아메리카. 오케이, sounds good. 지금 저희는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시애틀이고요. 시애틀의 잠못 이룬 밤이 아닌 잠못 새벽입니다. 지금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5시.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새벽입니다. 저희는 7시 아까 말했듯이 7시에 비행기 타죠. 네, 비행기 탑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저희는 공항에 왔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2시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일단은 체크인부터. 체크인 우리 했나? 걔네들은 온라인 체크인을 기본으로 하고, 어, 맞아. 그리고 가방만 맡기고 끝나는 건데, 우리가 안 되니까, 제가 오프라인으로 체크인을 해준 거지. 스타벅스는 어디 가는 사람이 많아? 여기 스타벅스네요. 콜드브루예요. 그리고 제가 시킨 거는 당근 먹고 싶어서 당근 시켰어요. 이거는 베이글. 그리고 칸쿤으로 칸쿤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캔쿤으로 가야 돼. CAN으로 캔쿤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알아듣습니다. 꿀팁. 네, 일단 여기서 기다리면 저기 서 있다. 저 앞에 서 있어. 저희는 멕시코 도착했어요. 멕시코. 여기는, 아이고, 힘들어. 하여튼 스칼레인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30분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호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호텔 직원도 많으니까 반드시 올 때 호텔 직원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분홍색을 따라가야 됩니다. 분홍색을 따라가야 됩니다. 셔틀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이거 무료 셔틀버스고. 아씨, 비 오냐? 저 사람 놓치면 우리는 30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 물 먹고 싶다. 왔어. 우리 실망시키지 않았어. 뿐이었어. A bordo del tiempo hasta el hotel es de aproximadamente una hora. Les recordamos el uso del 스타일 아래팻은 성인들만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1부 예비고 더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너무 배고파요. 그러다 지금 한 10시간 이상 공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크인.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unday. Yes. Today is Sunday and I'm Sunday. All right. Let me help you guys. Here we go. Okay. We are gonna take care of your bag. So as soon as you get the room, we are gonna put the bag in the room. All right. So don't worry. Just enjoy. Where are you from, guys? Korea. All right. Perfect, so I explain you. Just leave this ticket with the receptionist. You need your passport or immigration form. And just be happy to enjoy this place, okay? Perfect. If you're ready, please follow me this way. Here we go. This is where you're going to use my gel. Here. Sanitizer. Oh, how long is that? What? Welcome, guys. Enjoy. English? Yeah. English? Okay. So may I have the last thing of your reservation? Yes. I wanna offer you a popsicle. Do you want a popsicle? Have some different flavors? A popsicle. Mango, chocolate, coffee, guanabana. Chocolate one.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직원이 말이 안 끝났는데 바로 무슨 맛인지 말씀하셔가지고 웃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콜릿. It's... And a chocolate.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Sorry? Kim is the last name? Yes. Okay. 저희가 드디어 칸쿤에 있는 스칼렛 아르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요. 2001년 7월에 오픈한 호텔이라 전부가 새거입니다. 왜 여기가 좋은지, 왜 저희가 선택했는지 앞으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신혼부부랑 커플 여행 정말 강추입니다. 스칼렛 호텔과 스칼렛 아르테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곳은 성인만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모르지 못해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